거기 7페이지에 그 민족 전체가 선한 경우들도 있다 하면서, 물론 이제 여기 약간 신화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가령 중국인, 통킹만 사람들, 라오인, 시아민 저기 필리핀인가요? 그 일본인조차도 100년 동안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신화된 이미지이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유럽은 이제 내나 이 종교 전쟁 때문에 평화로운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볼테르 시대도 이렇게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은 전쟁 없이 지내는 그런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호전적이고 그 사악하게 태어났다라는 입장은 생각은 이제 지지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모든 범죄의 어머니인 탐욕이 극에다라는 로마, 베네치아,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에서 인간 본성을 놀라게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 건데 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다른 민족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쁜 본성, 악한 본성을 이렇게 타고난 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얼추 그좀 분석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10억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5억은 여자들인데 이들은 바느질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먹이고 집 청소하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그이 사악함하고 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2억 명은 애들이니까 이들도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2억 명은 또 노인들이니까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빠집니다. 그렇게 빼게 되면은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후보군은 1억 명의 건장하고 젊은 남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 9천만 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짓할 시간이 없고, 이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은 남은 1천만 명이 무의도식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유력한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도 있고 여가도 있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신랄한 풍자 같은 게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재판관과 성직자 직업을 가진 이들이고 이들이 무의도식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악인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인들과 이 정치인들에게 빌붙어 사는 몇천 명의 뜨내기들이다. 이들이 주범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악행을 저지르는데 마치 인간 전체가 사악한 것처럼 이제 오해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악한 존재가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제 볼테르가 갖고 있는 그 온건주의적 입장, 그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낙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뭔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그런 어떤 그런 견해, 점진적인 그 개혁주의를 그 뒷받침하고 있는 인간관 같은 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적 차이화하고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관용입니다. 볼테르가 유명한 게 관용의 철학인데 이건 배경은 이제 종교 전쟁에서 옵니다. 여기서도 이 깡대들에서도 이제 몇몇 에피소드가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입니다. 주로 이제 가톨릭대 개신교 그다음에 기독교대 뭐 이슬람 뭐 이런 이제 충돌이 역사상 많이 있었죠. 유럽을 전쟁의 참화로 만든 거는 이제 이런 개신교하고 신교 구교 간의 전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이제 관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그 볼테르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타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신앙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관용적 태도, 그다음에 그 어떤 그걸 이제 수용하는 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볼테르의 공로로 많이 지적하는 게 이제 이 타자에 대한 발견과 인정입니다. 볼테르가 강조하는 거는 루소는 조금 달라요. 루소는 이제 우리 안에 내적 자,
저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내면을 이제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록스의 공로라고 한다면은 볼테르는 좀 다른 차원에서 타자의 발견과 인정이라는 면에서 좀두 사람이 대비가 되고 나름대로 이제 볼테르의 그 의의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게 볼테르와 관련돼서 조금 배경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좀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자료의 앞부분에서 이 철학 봉투의 대략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취지는 이제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라이프니츠의 그 틀에박힌 듯한 낙천주의 내지는 낙관주의를 공박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에서 깡디드 혹은 이제 낙관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유순하고 고지식한 소년으로 깡디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인물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어떤 실물성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베스트팔렌의 그 툰더 텐트론크 남작의 궁전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최초의 그 지상 낙원입니다. 쫓겨나기 전까지 깡디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 이제 다른 그 혈족들, 남작의 아들과 그 여동생 키네공드가 있고, 그 다음에 깡디드는 이제 조카니까 키네공드하고는 이제 사촌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교사가 있는데 이제 판글로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판글로스가 약간 이제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희화화된 어떤 버전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의 작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작품 초반에 얘기가 되는데 원인 없는 결과란 없으며 우리의 세계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 최선의 세계다. 그리고 남작의 성은 이 세계의 성중 가장 멋진 성이고 남작 부인은 가장 좋은 남작 부인이다. 이런 걸 이렇게 입증하고자 합니다. 입증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제 깡디드도 철석같이 그렇게 믿는 걸로 초반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이 바로 이제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작의 성에서 이제 쫓겨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판글로스는, 그 판글로스의 생각을 이제 그 충실히 따라가지고 깡디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의 행복은 툰더 텐트론크 남작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는 행복은 키네공드 양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 행복은 그녀를 매일 볼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 행복은 이 판글로스 선생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깡디드는 적어도 세 번째, 네 번째 행복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작이나 키네공드 양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키네공드를 이제 매일같이 볼 수가 있고, 판글로스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거는 좀 만화적인 그런 캐릭터들인데, 키네공드가 어느 날 산책하다가 이 판글로스 선생이, 이 남작 부인의 몸종과 실험 육체 물리 강의를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약간은 이제 희화화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육체적 관계를 갖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이게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주의 깊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이제 깡디드를 상대로. 그래서, 깡디드를 만나자 둘이 그 병풍 뒤에서, 낮에 본 거를. 이게 굉장히 성실한 학생들이죠. 배운 거는 또 반드시 또 실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네공드가 손수건을 떨어뜨리자 깡디드가 주웠고 그녀는 순수하게 그의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 깡디드는 순수하게 처녀의 손에 열렬한 키스를 했고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고 그들의 눈에 불꽃이 일었고 그 다음에 무릎이 후들거리고
네, 이렇게 이제 병풍 뒤에서 이 청춘 남녀가 수작을 벌이고 있는 걸 이제 남작이 지나가다 보게 되고 깡대들의 발길도 걷어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 낙원에서 곧장 이렇게 추방당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깡대들의 파란만장한 모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얘기되는 거는 자료에서 보시면은 탕글로스 선생의 번역에는 이제 만사 세상은 만사 형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 최상의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최선의 세계이다라는 게 이제 탕글로스의 입장입니다. 근데 당장 깡데드가 지상 낙원에서 그 쫓겨나자마자 이 불가리아 군대로 이렇게 진격대 전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강력한 훈육을 받게 되죠. 깡데드에게 이렇게 태형이 이렇게 선보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그 말하자면은 쓴맛을 바로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그 해프닝들이 뭐 연이어서 쭉 이렇게 서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바로 나오는 게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 불가리아하고 그다음에 아바르족하고 여기는 이제 그 아시아계 민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쟁을 벌이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두 나라의 군대는 이거를 굉장히 코믹하게 그 터치하고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한 해설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잔혹한 이야기를 미소를 지으면서 읽을 수 있는 아주 드문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얘기되는 거는 상당히 끔찍합니다. 여기 이제 암시되는 거는 식민지에서의 그 원주민 학살이나 학대 문제 같은 것도 다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 전쟁 참상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코믹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군대는 질서 정연했다. 그다음에 트럼펫과 그러니까 여러 이제 악기 소리에 맞춰가지고 지옥의 하모니를 이루었다. 먼저 양 진영에서 6천여 군사들이 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다음에 9천 내지 1만 명의 악당들이 사격을 받아 제거되었다. 그다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총검에 찔려 죽었다. 도합 그 3만여 명이 이렇게 죽어갔다. 별로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영웅적인 학살극이 벌어지는 동안 깡데드는 철학자답게 벌벌 떨면서 꼭꼭 숨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냉소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깡디드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의 경험인데 그때마다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판글로스 선생의 교훈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게 되는데 한번 불행 끝에 약간 이제 그 다행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은 또 깡대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이 맞다. 그 모든 것이 다 최고로 다잘돼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차츰차츰 이렇게 그좀 무너져 가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글로스 선생을 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재회하게 되는데 그 둘이 만나니까 불가리아 군사들이 이제 그 남자의 성으로 쳐들어와서는 이제 일가족을 다 몰살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자기는 겨우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깡디드가 사랑하는 이제 퀴네공두도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뭐 어쨌든 아주 예전 비유로는 거의 불사조처럼 계속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글로스는 여전히 낙관주의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판글로스조차도 변화하게 됩니다. 거기 판글로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필수불가결하다. 개인적 불행은 공공의 이익이 된다. 이거는 정말 대책 없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불행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래서 개인의 불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것이 더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글로스가 아직 좀 고생을 덜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스본 지진이 이제 바로 5장에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사건들 가운데 실제 역사적 사건,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1755년에 일어났던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볼테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본 지진이 유명한 거는 불과 이게 이제 1755년 11월 1일에 발생했는데 불과 5분 만에 3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대 재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참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진 대참사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는 그때 희생된 이 3만 명 가운데는 그 종교인도 있었고 비종교인도 있었고 그다음 어른도 있었지만 어린아이도 있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이었어요. 무차별적으로 그냥 3만 명이 희생자가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은 신은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신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신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좀 가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하고 그다음에 이그 불신자들하고 좀 가린다거나 그다음 무고한 사람들은 좀 제외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통째로 아무런 차별 없이 다 희생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기독교적인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게 볼테르의 어떤 의문입니다. 그게 이제 유럽 지성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후에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의 섭리라고 이제 간주하는 태도 같은 거는 이 리스본 대지진에 의해서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렇게 고비입니다. 이 이후에도 당신은 신의 섭리를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이 3만 명의 희생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악으로 무의미나 최소한 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길게 크게 보면은 신의 섭리 안에 선한 의지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볼테르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남녀노소 3만 명의 주민이 건물 자 안에 깔려 죽었다. 근데 그 판글로스가 그러니까 이 깡디드가 바로 질문합니다. 이 현상의 충족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까 판글로스는 이게 바로 이제 세상 최후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판글로스도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이프니츠의 철학도 그런데 자유의지하고 그다음에 절대적 필연 사이에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이렇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에 박힌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다시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데 과연 이게 설명될 수 있는 건지 신의 섭리로. 요 깡디드 작품 안에서는 그냥 하나 에피소드를 삽입돼 있고 이제 바로 넘어가긴 하지만 조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뒤에 예상할 수 있는데, 뒤에 가게 되면은, 마르틴 박사가 이렇게, 철학자 마르틴이 등장하게 되죠. 뭐, 번역본에 따라서 이제 마르탱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탱은 이제 마니교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는 입장이 좀 나눠지게 되는데, 기독교적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마니교적 입장. 마니교는 이제 조로아스터교랑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분파인데 배화교라고도 되고, 가장 단순하게는 이 마니교에서는 이제 선신과 악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리스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그냥 악신의 소행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악한 신의 소행. 왜냐하면 이게 선신이 압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 우주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선신과 악신 사이 영원한 투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얼추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악한 행동, 아주 이게 비극적인 재난이나 불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악신의 소행으로 이렇게 간주하면 되니까. 문제는 기독교에서 해명입니다. 기독교적 변신론인데. 근데 여기는 유일신이에요. 하나의 신밖에 없습니다. 이 신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악이라는 게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이게 신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다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리 방식은, 좀 있긴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자꾸 써먹습니다. 이거는 유일신론도 아니에요. 약간 변형된, 그래서 이제, 사탄이, 악의 씨앗을 이렇게 퍼뜨리고, 그 다음에 악행을 유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끔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신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수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유일신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사탄조차도 이게 신의 섭리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절대적인 존재자는 신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신의 권능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탄을 방치해 두는 것도 신의 뜻이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을 사탄이 못 살게 구글과 하면 제거하면 되잖아요.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내게 신의 뜻입니다. 그럴 땐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선신과 악신이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해명이 돼요. 그러니까 선신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신이 만만찮기 때문에. 근데 유일신론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해명이 잘안 되면은 바로 이제 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건 무신론이나 이렇게 가야 돼요.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그 책임을 신에게 전가하게 돌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걸 그다 신에게 돌려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의 섭리에 대해서. 신의 섭리는 존재하긴 하지만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역시나 이죠 프랑스 작가 가운데 알베르 까미의 작품 거기. 페스트 같은 작품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페스트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그 작품에서 보자면은 갑자기 그 오랑이라는 도시에 페스트가 창궐하게 되니까 거기 이제 그 바늘로 신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 페스트가 창궐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게 신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리스본 대지진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그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도 비슷해져. 그,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일본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신을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재난이 일어났다고. 미국은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그랬어요. 보수적인 이제 기독교 목사들이, 이게 미국인들 신을 안 믿는 거에 대한 이제 신의 징벌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왜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사용하는지, 이 신이 그대 손을 빌려서 이렇게 징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페스트에서의 바늘로 신부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신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모아두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껏 이제, 사람들이, 신을, 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징이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이 패스트가 처음에는 조금 퍼졌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했는데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패스트에 감염돼가지고 희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 파넬러 신부도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이 변신론이 이제 도전받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신의 뜻이라는 거, 신의 섭리라는 거를 계속 옹호할 수가 있는가. 좀 공경에 봉착하게 되는데, 파넬러 신부의 해법은 뭐냐면은, 신의 심판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다음에는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 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돌아서는 게한 가지이고. 근데 파넬러 신부는 신에 대한 신앙은 계속 유지합니다. 아, 신은 계속 존재한다고 믿고 계속 인간에게 역사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그 뜻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신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 신은 사랑하신다. 인간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섭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이 신부이긴 하지만 그 자신이 신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지, 왜 이런 무고한 아이까지도 고통받아야 하는지, 패스트에 감염돼서 이걸 해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가 이게 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똑같은 구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 유일신론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이제 그이 전능한 존재로 이 세계를 창조하고 모든 걸 관장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도 그 기원을 이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문제가 됩니다. 이 세계악에 대한 어떤 책임의 문제가 신에게 이렇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무신론으로 돌아서면 조금 간단하긴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깨끗해요. 근데 그 믿음을 계속 견지하고자 하면은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약간 사유의 고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나라 안에 현자들이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책임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치인이나 이 권력자들이 보통 이런 재난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 추궁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희생양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멋진 아우토 다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화형식입니다. 이단에 대한 그 아우토다페의 이 화형식을 그 대책으로 이렇게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재앙에 맞서 그 대재앙을 당하고 갖게 된 어떤 분노나 원망 같은 거를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이제 그 쏠리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볼테르가 아주 그좀 뭐라 그럴까? 풍자적이고 냉소적입니다. 비스카야 지방 사람 하나를 자기 대모와 결혼했던 제목으로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사람 둘을 닭고기를 먹을 때 비계를 떼고 먹었다는 제목으로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판글로스와 깡데드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명목은 다 만드는 거고, 일단 잡아다가 죄를 덮어씌우고 그들을 이제 처형시키게 됩니다.
팡글로스도 그렇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교수형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다 살아남게 되지만, 그래서 이 팡글로스마저도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 깡디드가 탄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당신이 이유도 없이 교수형을 당하다니. 그리고 이 퀴네공드 양도 이제 이 병사들에게 칼에 찔려서 그 배가 갈라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인 중에 진주인 당신이 당신을 배를 갈라 죽이다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선의 세계라고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깡디드가 이제 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거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한참 더 파란만장의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